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여러분 보양식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장어하고 꼼장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제주에서도 조금 유명한 집인데요.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서비스를 넉넉하게 해줄 수가 없어 부담스럽다고 가게 소개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그냥 장어하고 꼼장어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는 맛있게 구워서 상추와 깻잎 쌈으로 이렇게 생강을 넣어서 싸서 드시면 아주 맛이 더 있습니다. 1kg가 3마리 정도 되고요.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메뉴판을 보고요. 꼼장어 1kg를 더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쪽 테이블 불판에서 꼼장어를 구워주셨습니다. 지글지글 꼼장어가 익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또 장어 구이를 쌈을 싸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다 먹었네요. 누가 다 먹었지? 이제 추가한 꼼장어를 올려놨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을 정도로 익혀서 옮겨주셨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옆 테이블이 아주 시끄럽네요. 장어와 꼼장어 드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